지금 전남 지역은 호우가 비상입니다. 곳곳에 요란한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나주와 목포, 진도와 해남에는 호우경보가, 광주와 영암, 무안과 신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짙은 비구름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짙은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 105mm를 최고로, 해남 99mm, 무안 80, 또 광주가 25mm가량 내렸습니다. 주로 서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에서 80mm, 그리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최고 120mm 이상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우에 계속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이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광 22도, 광주와 화순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지금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영광과 광주 25도, 구례 26도, 순천은 27도로 오늘 비가 오는 동안 꽤나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는 늦은 오후에 그칩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점 맑아지면서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로 추석까지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